자, 오늘 트렌드 경제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 경제의 주제는요, 금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포털에서도 또 이통사, 이동통신사 기업에서도 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그 가운데 있어서 또 고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핀테크 얘기해서 그 핀테크의 단어를 테크를 앞으로 붙여서 테크핀이라는 신조어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핀테크, 테크핀 그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살짝 그 결이 다릅니다. 요즘 사실 저금리 시대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에서 예금을 하면은 굉장히 낮은 금리인데 이통사나 뭐 네이버 같은 포털 기업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내놓으면서 또 여기에 금리까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일을 오늘 연합 인포맥스 변명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보니까 뭐 네이버도 그렇고 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에서도 통장이 뭐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또 생소하고 이 기업들이 왜 이런 걸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떤 거 이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네이버와 SK텔레콤이 나란히 금융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네. IT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내놓는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테크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테크핀은 금융회사들이 IT 기업들과 협력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 핀테크라는 개념을 살짝 뒤집은 개념인데요. 이들 IT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상품을 사용한다는 강점을 이용해서 금융상품까지 사용하도록 하나의 플랫폼에 가둬두는 전략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은 증권사와 함께 수시입출금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상품인 네이버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이 통장은 1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3% 이자를 주고 네이버 통장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3%를 적립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네이버 통장은 네이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어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도 네이버 통장이 출시된 날 자유입출금 통장 T이득 통장을 내놨는데요. SK텔레콤 가입자가 T이득 통장을 만들고 예치금 2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기본금리 1%에 우대금리 1%를 더해서 총 2%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높은 금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은행 대비 높은 금리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세워서 지금 뭐 테크 기업이나 관련된 통신 기업에서 이런 행보가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러한 자세의 상품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좀 유도하는 전략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IT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금융상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물쇠로 잠근다는 의미로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SK텔레콤이 만든 통장의 경우도 이용자가 다른 이동통신으로 바꿀 경우에는 금리 혜택이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통장의 경우도 네이버 페이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꾸준히 결제해야 연 3% 금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자사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쭉 이용을 해야 다른 금융 관련된 혜택도 준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만 봐도 이런 락인 효과를 100번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연동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에 락인 효과를 극대화해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도 20만 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을 쓰는 이용자들이 증권계좌도 만들고 카카오뱅크를 통해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소비는 물론 금융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관련 산업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테크핀 기업들 보면은 이 워낙에 비대면 관련해서 서비스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서 이러한 비용을 줄여서 고객들에게 관련한 수익이나 관련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는데 보면은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했던 은행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네, 뭐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금융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한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예금금리는 대출이자에서 판관비와 대손비용 등을 차감하고 남은 돈으로 부수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인데요. 테크핀 기업들은 비용이 오프라인 운영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에게 그대로 나눠줘 소비자들의 감각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컨설팅 기업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들의 은행 지점 방문 횟수는 2017년 7건에서 2022년에는 4건까지 크게 줄어들고 18세에서 24세까지 젊은 층은 이 비율이 2건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은행들은 이처럼 효율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지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한 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혜택을 늘리지 못하고 결국 소비자들은 혜택이 많은 테크핀 기업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기술은 계속해서 점점 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걸 활용해서 뭐 핀테크, 테크핀 이러한 관련된 서비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관련해서 사실 무조건 좋은 면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련한 이용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여러 기술적인 한계도 있기 마련이고 최근에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송금을 하는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토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토스에 가입한 가입자 중 일부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해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사고 경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토스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관리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통장 같은 경우에는 CMA라는 한계로 예금자 보호가 일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3% 금리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통장의 경우에는 번호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보면 일단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 금융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서 내가 관련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것인지 또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